아, 이분은 원래 성공 스토리 되게 유명한데 모르나? 몰라요. 이분이 원래 약사를 하다가 이제 피부약 전문이 됐어요. 다른 약국에서 그 우리도 좀 달라 우리가 팔게 이렇게 된 거야. 다른 약국에 제공을 하면 안 돼. 무허가 의약품이 되는 거거든. 걸려가지고 이제 전국으로 수배 생활을 떠나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 계시를 받고 이분이 이제 자수 해가지고 그 당시에 8억인가를 벌금을 받는데요. 도저히 약국으로는 안 되겠다 이래서 화장품을 하게 된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이 화장품이 대박을 친 거죠. 매출 3위까지 올린 거지. 그러니까 이분은 완전히 믿음에 대한 이게 달라요. 박상준입니다. 임채현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하면은 저 비탈길 내려고 비닐하우스 앞에 전화 받고. 나 나오고 콤 나오고. 제 경쟁 상대는 네. 한국 대 브라질. 제 앞에서는 대통령께서 15분을 늦춰주시는 바람에 예정된 방송 시간이 너무 넘었습니다. 아니 뭐 늦게 하는 거는 슬프지는 않은데 저는 이게 다 엔젤의 기도에 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엔젤이 함부로 영험한 분은 건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아니 저 어렸을 때 보던 광고인데 이거 오랜만에 보죠. 네, 청개구리. 참고로 저거를 그 당시에 이게 100% 실사로 만들어서 진짜요? 네. 이게요? CG 아니에요. 옛날에 그 기술력이 안 돼서 저거 100몇 마리 죽였을 거예요. 아 개구리 100마리를 죽여서 이 광고를 찍은 거예요? 왜냐면 던져야 되니까. 맞아. 아. 개구리가 그리고 손이 막 이렇게 타이트로 나오잖아요. 제 생각에 본드를 붙이지 않았을까. 국내 화장품 1세대 한국의 토종 화장품 한때 세계 100대 화장품 안에도 들었던 참전. 기초 화장품만으로 대기업을 뛰어넘는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어이 청개구리. 남들이 말이야. 나보고 늘 닮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왜 청개구리죠? 항상 남과 거꾸로 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한때 국내 3대 화장품 업체 중 하나였던 참존 화장품의 총수가 회사 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주식회사의 법인의 돈을 자기들 아신다고. 돈을 잘 알려면 집도 있고 그 기도만 해야 되니까 생활비를 줘야 된다 그래서 본인들만의 어떤 뭐 총수겠죠.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경쟁이 뜨거웠던 2015년. 참조는 이번 사업권 획득으로 유통 부문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으로서의 차별화된 마케팅을 펼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참조이 써낸 입찰가였습니다. 참조이 타사보다 무려 800억 원 이상 높게 쓴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른 데보다 뭐 100억, 200억을 더 썼다는 이해를 하겠다. 근데 어떻게 800억, 1000억을 더 쓰냐. 5시간 보증금 줄 건 안 그러게요. 인천공항 면세점 3기 사업자 가운데 유일한 중견기업이었던 참존이 면세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왜 그 금액을 갑자기 올렸을까? 그건 회장만이 알고 있지 않을까? 서류 해명에서 그 당시에 너무 공격적으로 이렇게 네. 해야 돼. 하루아침에 800억을 올리기가. 계시로 800억을 써라. 그러니까 그걸 계신지 아닌지 임직원 사이에는 소문이 그렇게 나버린 거죠. 김광석 회장은 평소 신앙심이 깊기로 유명합니다. 회사 곳곳에도 성경 글귀가 새겨져 있을 정도입니다. 김 회장의 개인 집무실은 그 분위기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여기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이런데? 아, 지금 회장님이 안 계세요. 경영권 네. 분쟁 중인데 여기 회사에서 이제 물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밀실이 있네요. 네, 책장 가운데 이렇게 벽처럼 보이는데 열면 네. 문이에요. 네. 침대 있고 네. 화장실 있고 네. 금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김 회장의 통장에서 매달 한 사람에게 많은 돈이 나간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한 여성이었습니다. 아니요, 왜요? 엔젤이라는 거예요. 엔젤이 뭐지? 전 그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엔젤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김 회장이 말했던 그녀의 호칭은 엔젤. 천사라고 불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그녀는 대체 누굴까? 참 흥미롭더라고. 이렇게 막
엔젤을 추적하는 것들이. 왜냐면 한 달에 1200만 원씩 주시는데 네. 2014년 15년부터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회장님도 좀 많이 돈이 네. 모자르세요. 아드님이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 거에 말하자면 보증을 서줘서 그 네. 이자를 계속 내세요. 그래가지고 회장님도 진짜 한 달에 8천 몇백만 원을 받고 사모님이 또 2천 몇백만 원 둘이 합치면 1억이 넘잖아요. 근데 진짜 다 빠져나가요. 진짜 허덕허덕 하면서도 저 1200만 원을 계속 붙여주는 거예요. 예, 송금을 하시니까. 엔젤이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김 회장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엔젤이 김 회장에게 글을 보내면 비서가 컴퓨터로 옮기고 출력을 했습니다. 출력한 글은 김 회장이 따로 보관했습니다. 언뜻 보면 성경 구절을 옮긴 듯하지만 누군가 김 회장을 가르치거나 지시하는 글처럼 보입니다. 그분이 뭐 천사라고 해서 모르겠어요. 아. 일반 혹자들은 그분 안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회장님 네. 기독교적인 생각에서 네. 메시아 아드님이거든요. 근데 아드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여기 분들이 되게 좀 젠틀하시더라고요. 나름 일반적인 회장님들이나 다르게. 나중에 저희도 소망교회 취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이제 교회 앞에 찍으면 왜 찍냐, 나가라, 뭐 찍냐 이래야 되잖아요. 호텔 왜 가셨어요, 목사님? 목사님. 뭐 하신 거예요? 왜 가셨어요, 목사님? 여기 분들은 조용히 저희를 찍어요. 그거는 서정문 PD의 공로 아닐까요? 하도 와서 자빠지고 PD가 와서 교회 가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니까. 어쩌면 교회 안에는 이모 씨를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정 그런데 천사호의 우편함에는 엔젤 이모 씨가 아닌 다른 이름의 우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경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이 발탁됐습니다. 이 두 분이 참전해서 선물을 줄 때 같은 주소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증언에 의하면 이경숙 총장님이 그 엔젤을 소개를 해줬다는 거예요. 김광석 회장님한테. 그 다음에 그 두 분이 또 휴대폰 뒷자리가 똑같아요. 네 자리가. 네. 가족이다. 동일인이나. 동일인은 아닌 게 이 송금한 그 계좌로 저희가 확인해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경. 그러니까 다른 분이 맞아요. 엔젤의 정체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업가 하면은 경제인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게. 이분이 원래 또 불교 신자예요. 예? 네. 네? 절을 만드셨어요. 약국이 아~ 잘 될 때. 저 도봉산 밑에 네. 통일안국사인가? 네. 그 절을 만드셨어요. 네. 그 절이 지금은 없어졌는데. 김광석 회장을 만나기 위해 이른 시각 소망교회를 찾았습니다. 김 회장이 새벽 예배를 빼놓지 않고 참석하기 때문입니다. 아, 회장님은 어떻게든 인터뷰하고 싶어서 너무 공손하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 너무 비굴해 보이네요. 보다 회장님이 되게 젠틀하신 것 같아요. 회장님이 원래 벤틀리 타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이 모닝을 타고 나가시는 거예요. 가실 때. 본인 차예요? 거기 기사는 있으세요. 아이고. 괜찮은데? 그걸 타고 쭉 나가시는데 쭉 나가시는데 네. 좀 제가 되게 나쁜 짓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참전의 순이익은 15억 원으로 내려앉았고 부채는 452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참전이 어려워진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되어보니까요. 자식에게는 정말 주고 또 주고 다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대요. 재정이 확 꺾이거든요. 2014년 이후로. 이 자동차 사업에 손대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 맞는 것 같아요. 이 자동차 사업도 네. 또 수수께끼입니다. 왜냐하면 네. 여기는 매출은 꾸준히 상승하거든요. 네. 순이익은 계속 떨어져요. 그게 무슨 소리죠? 그걸 뭔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참전 못 탔어요. 수입하는 차종이 뭐가 있죠? 아우디, 람보르기니, 네. 벤틀리 네. 이렇게 일단 세 개죠. 아, 그나저나 뭐 저희하고는 연관이 없는 차량이네요. 제가 뭐 치이면 모를까. 아, 벤틀리 네. 하루 정도 3시간 쓰는데 60만 원이더라고요. 아, 빌리신 거예요, 그게? 네, 빌린 거. 나중에 재연에 나오는데 빌렸습니다. 저는 본부장님 제네시스에다 스티커 붙이신 건 줄 알았는데. 아, 아닙니다. 저걸 빌릴 리가 없다. 저렇게 고급 차종을. 경영권 다툼 와중에 김 회장 일가의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회사에서는 사모님으로 불렸던 김 회장 아내 정모 씨. 참전의 이사와 감사를 역임했지만 제대로 된 근무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답변서는 되게 재밌어요. 저 부인께서 되게 내조를 열심히 하셨대요. 참전 초기에. 예. 그래서 그 정도 돈을 받을 마실 만한 분이다. 근무는 안 하시지만. 아, 창업 공신이다. 지금까지도 해달라. 1994년부터 2015년까지 받은 사모님의 월급은 약
22억 원에 이릅니다. 아, 벤틀리.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벤틀리 빌려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지. 아, 벤틀리. 벤틀리 벤틀리. 이거는 따로 찍은 줄 알았어요. 60만 원 벤틀리. 하루 3시간. 아, 3시간은 아니고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예요. 진짜 벤틀리예요. 흔들리지 않고 무려 3년 동안이나. 설마 했는데 진짜요. 보세요. 이거 옆에서 얼마나 조심해서 찍고 있어요. 지금. 가까이 다가가질 않네요. 타 보셨습니까? 예? 3시간만 타 보면 되죠. 뭐 평생 탈 필요 있나요? 의혹은 또 있습니다. 사모님이 회사 임원일 당시 이해할 수 없는 해외 일정이 많았다는 겁니다. 28차례 해외 일정 가운데 4차례를 뺀 나머지는 모두 부부 동반. 회사 업무와 크게 관련 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있어갖고 잠시 그렇게 해줬던 건가 있죠? 저로서는 많겠어요. 나머지 시간 동안 어떤 업무를 소화했는지 참전 내부에서도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외여행이나 모든 비용을 뭐 침대인데 그 고향 방문이나 이런 모든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다 돈 빼가서 사용했던 거죠. 유독 많이 사용된 곳은 스위스의 빌라르쉬르 올롱이라는 마을입니다. 이런 마을 이름도 처음 들어봐요. 여기가 스위스에서 엄청 큰 스키 학교가 있고 셋째 아드님의 이제 법인카드가 여기서 쓰인 건데 그 자제분이 여기에 보딩 스쿨에 다녔다라고 하는 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약간 좀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계획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기 한 분이 출장을 가게 되면 그때 긁어요. 제의식 없이 당연히 뭐 오늘 일과는 뭐 이렇게 보니까 써도 된다. 뭐가 감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뭐 어머니가 감사하니까. 그리고 이사가 전부 다 가족들이 다 이사니까. 일관들이 그렇게 뭐 회사 자산을 이렇게 풍기박산 되고 했기 때문에. 준호의 범죄는 쉽게 용서되었습니다. 고발조차 되지 않거나 배임 횡령과 같은 중죄도 총수들에게 내린 처벌은 가벼웠습니다. 오너 리스크에 관한 예, 여기 이제 태광의 이호진 회장님 이러고서 보석 받아서 나오셨다가 이제 술 드시고 떡볶이 드시다가 다시 또 끌려 들어가셨고요. 여기 존경하는 이준근 회장님 지금 보석 중이시고 이분 예. 이런 이렇게 센 분 밀려요. 이렇게 센 분이 나오니까 앞에 나온 회장님이 약간 좀 묻히는 감이 없지 않나 했어요. 워낙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재계에 포진해 계셔가지고. 한 기업의 오너에게 필요한 것은 회사에 대한 권리뿐만이 아니라 실패의 결과를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참전의 직원들은 지금도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엔젤 만나고 싶습니다. 엔젤 진짜 궁금해요. 네, 엔젤의 정체가 너무 궁금한데요. 저희 뒤쪽 한번 좀 아 좀 뭐 보시게요? 네. 왜요? 저희 뒤쪽에 예고가 나와가지고 자 다음 주 예고입니다. 여기 조철영 PD가 만든 충격적이네요. 노인복지관 있는데 초등학교 근처에 하나 붙이고. 아니 나는 궁금한 건 있어요. H가 누구예요? 그 사람이 마약왕이에요 진짜? 어제 만나봤어요. 아 정말? 네. 그럼 그분이 뭔가 이 고백을 하는 이런 건가요? 네, 고백도 하고 네. 약간의 플렉스도 좀 있고 약간 스웩이랄까? 좀 스웩? 네, 본인이 이제 대한민국 마약의 70%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건 누가 통계를 합니까? 혹자들은 나를 약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수영복을 입고 수영복? 네, 그 아 수형복? 네. 아 깜짝 놀라라. 교도소에서 수영복을 입고 수영복 입으면 진짜 더 플렉스인데 그 정도의 권리는 없으세요 지금. 재밌겠는데요? 정말 기대됩니다. 언제 방송이죠? 11월 26일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11월 26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돼요.